안녕하세요, 안검TV 안고입니다. 오, 이렇게 인사하는 거 진짜 얼마만이야. 최근에 여러분하고 생방송으로 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아무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에 사족 없이 바로 만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들 수조는 마리모들이 알바하는 애완 미용실 수조입니다. 짜잔! 이 친구는 커뮤니티에서 한번 보셨죠? 제가 강아지 피규어를 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?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? 하얀색 푸들인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뭐 말티즈인가? 약간 말티즈 같은데 생긴 거는. 털이 복실복실한 거는 푸들 같기도 하고. 아, 토이 푸들이라고 합니다. 그 조그만한 푸들 있죠? 발바닥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발바닥을 귀엽게 이렇게 그려놓았을 줄이야. 상당히 마음에 드는 피규어입니다. 우리 강아지들을 목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아무리 봐도 샤워기겠죠? 이런 식으로 샤워기로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겠죠? 이거 멍멍이 진짜 너무 귀여워. 다음! 웬 검은 양 한 마리가 눈감해가지고 눈, 코, 입이 안 보인다.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, 정말 자세히 보시면은 눈, 코, 입이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이 똘망똘망한 눈, 코, 입. 저는 항상 피규어, 특히 이렇게 동물 피규어를 사면은 왜 이렇게 이 뒤태가 귀여운지 모르겠어. 진짜 너무 귀엽죠? 이 강아지용 샴푸를 가지고 톡톡톡톡 샴푸가 튀어나오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. 굉장히 귀엽죠? 이 받침대를 놔주고 이 위에다가 올려줍니다. 강아지 샴푸는 여기에다가 놔줄 거예요. 세 번째 강아지 딱 봐도 치와와죠. 블랙탄인가? 너무 귀엽죠, 이 강아지도? 이 꼬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입니다. 털을 일일이 다 표시를 해줬네요. 굉장히 디테일한데? 이런 식으로 얘도 샤워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여기 가운데다 다시 꽂아주시고 여기에다가 네 번째 강아지 시바견입니다. 다음 강아지는 하얀색 치와와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셨겠죠? 하지만 시바견이 나왔습니다. 우와, 너무 귀여워. 이 시바견은 그 전형적인 시바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갈색 털이라고 해야 되나? 요거와 이 흰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시바견은 얼굴이 참 동글동글하고 귀가 세모난 게 매력적인 강아지입니다. 목줄 형태가 굉장히 구체적이죠? 이 아이의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인절미라고 붙여주고 싶네요. 굉장히 인절미처럼 생겼습니다. 아,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귀여운 발바닥. 이 비누치라는 요 바구니 녹색 버전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 샴푸도 가지고 있습니다. 호잉! 이 바구니 색하고 같은 샴푸액이 나오는 그런 샴푸입니다. 요렇게. 아,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이 위에다가 올려주시고. 벌써부터 귀여워. 귀여운 맥스야. 이제 여기 가운데에다가는 이 나무 선반을 넣어줄 겁니다. 강아지들을 목욕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넣어줘야겠죠. 레몬, 장미꽃. 여기는 굉장히 고급진 펫샬롱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레몬 목욕과 그리고 장미꽃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. 이 위에다가 하나씩 장미 목욕이라든지 레몬 목욕이라든지 인간인 나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. 짜잔! 이 귀여운 소품들로 이 가게 인테리어를 꾸며줄 겁니다. 엄청 귀엽죠? 키가 작은 우리 알파벨을 위해서 의자도 넣어주겠습니다. 털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드라이 공간이 필요하겠죠? 요 녀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. 여기에다가 넣어줄 겁니다.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당연히 우리 마리모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필요하겠죠? 여기에다가 잘 고정시켜줍니다. 짜라란! 헤어드라이기. 요거는 우리 강아지용 드라이기가 되겠죠?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바람이 나오는 그런 미니 드라이기입니다. 이 콘센트에 이런 식으로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콘센트를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고 드라이기를 살포시 올려줄게요. 이 나무 선반 수평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네요. 됐다. 약간 가게 분위기에 맞게 요 분홍 색깔의 쟁반 같은 거를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짜라란! 이거는 우리 강아지들의 털을 잘라줄 미용 가위입니다. 정말 작죠? 강아지들의 환심을 살 짤랑이. 그리고 이 옆에다가는 이 세탁물 바구니를 넣어줄 겁니다. 이 세탁물 바구니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온 강아지용 수건들을 넣어줄 겁니다.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더울지도 모르잖아요? 강아지는 체온이 높은 편이니까 드라이기 공간이
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, 이 세탁기도 진짜 오랜만에 보죠. 예전에 슬라임 빨래방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세탁기인데 요 세탁기 안에다가는 이 사용한 이 수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강아지 미용 공간 완성입니다. 요게 이제 첫 번째 수조였습니다. 요거 이제 첫 번째 수조고 수조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. 접수처 대기실 수조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짜란, 진짜 오랜만에 보죠. 요 테이블 이 위에다가 고급스러운 소품들을 나 왜 이렇게 선인장 소품이 많지?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노트북도 여기에다가 놔주시고 그 약간 좀 비싼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샵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소파, 요 소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. 어디에 갖다 붙여도 굉장히 그럴싸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제가 이 제품을 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가구들 때문이에요. 활용도가 높은 가구들이 많더라고요. 짜라란, 나무 테이블 여기에, 그리고 이 위에다가 역시 이 선인장 화분을, 아, 얘는 꽃까지 달려있다고요. 귀여워. 발바닥 모양의 카펫을 깔아줄 겁니다.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니터, 우리 아이가 목욕을 잘 받고 있는지 털은 잘 자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 모니터를 통해 이 대기실에 있는 주인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. 짜잔! 강아지들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캐리어죠.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이 안에 여러분 아니에요. 이 캐리어는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.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동 가방입니다. 뭔가 비주얼이 굉장히 쇼크였어요. 아까 그 욕탕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하얀 치와와가 바로 이 캐리어에 들어있습니다. 가슴털도 굉장히 귀엽네요. 한 이쯤에다가 놔줄까요? 이 치와와가 들어있던 이 케이스를 열면은 이 안쪽에 개껌이 들어있습니다. 요렇게 귀여운 토끼 수레차. 요 녀석은 그 유치원 수조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제품이죠. 마지막 강아지. 무섭다. 또 어떤 자세로. 얜 서 있잖아. 역시 시바견이야. 토실토실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건강한 이 느낌. 시바견입니다. 이 다리가 굉장히 오동통한 게 귀엽죠? 상당히 곰돌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강아지입니다. 간질간질간질, 간질간질간질. 짠! 요거는 강아지의 밥그릇입니다. 미니 강아지 뼈다귀를 쏙 하고 넣어줄게요. 완전 찰떡이죠? 뼈다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. 이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. 왕뼈다귀,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강아지들이 물고 뜯으면서 놀 수 있는 이 봉제 인형들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쪽에다가는 분수대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. 강아지의 약수터 같은 거예요. 고양이도 아니고 뭐하러 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냐 싶겠지만 강아지도 뭐 이렇게 신기한 물을 마시면 좋지 않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수조를 합쳐주시면 애견 미용실 수조 완성입니다.